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캠프팀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신 사명을 평생의 가슴에 각인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발걸음도 생존을 위한 발걸음이 아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귀한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사명에 끌려 사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우리 간사하고 둘이 저 카메라 보면서 했는데 오늘은 좀 살맛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게 간사가 찬양도 인도하고 카메라도 찍는데 내년에 이제 RTS 들어가려고 지금 인턴십하는 친구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제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훈련받고 들어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이 언약 성취의 현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21장과 연결된 장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바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22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의 내용과 22장은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연결된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추후에도 이 사도행전 21장, 22장, 28장까지는 이제 설명하기가 그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막연하게 읽지만 바울의 지금 현재 위치, 지금 바울이 어떤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층대 있습니다. 층대. 자, 21장 40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죠?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바울이 10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입성할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이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거짓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전을 무시했고 우리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했고 또 율법을 무시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싫은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건의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들의 오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신의 결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7일 동안 나신의 결례를 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이 오순절 날이거든요. 이 오순절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3년 사역했습니다. 3년. 3년 사역하니까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2회라는 건 두란노 선에서 2년 동안 사역한 겁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영접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듣더라. 이게 우리 캠프팀의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문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입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더라, 영접했더라, 교회 왔더라, 그건 나중 문제고 내 입을 통해서는 한 번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핍박자, 비방자들이 곳곳에 일어난 거예요. 그 바울을 본 사람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켜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본 거예요, 여기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이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자, 이 미문이라는 곳, 미문. 이걸 이제 헤롯 성전.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번 가셔야 돼. 성지순례를 가셔야 된다니까.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돈을 얼마나 많이 기부했습니까? 그렇죠. 남편들 얼마나 기부했어요. 사업한다고 기부했죠. 너 투자한다고 기부했죠. 보증 선다고 기부했죠. 또 믿지 않는 남편들이 드신 술값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기부됐습니까? 그거 100분의 1만 줄여도 갈 수 있는 데가 성지순례라. 가면 헤롯 성전에 모형도가 있어요.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모형만 있어요, 모형. 지금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을 그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미문. 사도행 3장에 보면 안진배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고 그랬죠? 이 미문이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문이 두 개가. 들어가는 문은 오른쪽이고 나가는 문은 왼쪽입니다. 왜 미문이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밑자를 사용하고 밑자. 왜냐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벽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미문, 또 오른쪽으로만 들어가야 돼. 나올 때는 왼쪽으로만 나와야 돼. 여기에 이제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트리플 게이트라고 그래요. 트리플 게이트,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이는 회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오면 예레미야의 여선지자 이름을 따서 훌다 문이라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게 들어오면 여기로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 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벗어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고 그 이방인을 데리고 이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조차도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그런데 예배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저 바울이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 안에서는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피라는 것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몸 밖으로 있을 때는 저주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짐승이 저주받은 거예요. 내 대신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불결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성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때리고 옷을 찢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때, 자, 이게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면 타워입니다. 타워. 높은 타워예요. 여기서 보면 이 안을 다 보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모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 1,000명 정도가 이 안토니아 요새 타워에서 이 현장을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동이 일어난 것 같거든. 그래서 급히 군대가 이 층계를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갈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막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바울은 어떻게 요 침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의 식민지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기 때문에 자국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로마에서 파송한 군인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0.001%의 확률도 없는 거예요. 헬라어는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서 최고의 상류층만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 다른 말로 100년 전에 영어를 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어떻게 합니까? 사카 쓴 한국 사람 보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양에 몇 명 있었겠냐고 100년 전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니까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높은 데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이 성전에서 안토니아 요셉은 계단이 있습니다. 요 계단 위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자국어인 히브리어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22장을 1절부터 30절까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처음에 내가 읽어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읽다 보면 내가 가장 조용한 골방에서 그것도 불을 끄고 형광등이 아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불빛을 쫙 붙이면서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번 읽을 때요.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게 한다니까. 시작은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책상에 앉아있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나를 읽게 하면서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온 몸이 매를 맞아서 멍이 들었고 얼굴에는 어떻게 맞아서 피투성이고 손에는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차고 머리는 흐트러진 상태에서 그 침대 위에서 옆에는 로마 군인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의 박물관에 가면 모형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 계단이에요, 계단. 여기 더블 게이트, 미문이고 트리플 게이트입니다. 이곳이 뭐냐? 왕의 행각이고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모여서 세상 말로 온갖 잡담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갖 얘기를 정보를 여기서 듣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로비슨 아치라고 그러고요. 여기 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윌슨 아치라고 하는데 이 윌슨 아치 문이 두 개인데 이거는 이제 귀족이나 부자들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평민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진뱅이가 이 민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은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구제입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 민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거지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거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왜? 이 민문이라는 곳에 구걸하는 사람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하루 세 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여기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번 정도 보고 의무적으로 구제해야 될그 사람이 돈이 없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안토니아 요새예요. 요 위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가 AD 34년이에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들은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 임금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10년 동안 지금 복음 증거했어요. 그리고 임금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주의 몸으로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현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증거하는 현장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고 매를 맞고 고통스럽고 정말 삼자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현장이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24년 전, 즉 AD 34년에 아나니아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증거하잖아요. 죄수의 몸이지만 그들에게 매를 맞아서 얼굴에는 피투성이지만 머리는 흐트러졌지만 옷은 찢겼지만 그건 세상이 보는 안타까움이고 하나의 입장에서는 전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대사의 위치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지금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 하든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뭐라 하든 잘 사냐 못 사냐 뭐라 하든 이거 세상의 판단이고 바울은 지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전도자로서 24년에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는 언약 성취의 현장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계단이에요. 계단. 그 계단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대사입니다. 전도자예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24년 전 AD 34년에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바울은 흥분한 군중들에게 정확하게 뭘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그 당위성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군중들은 철저히 유대적 사고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강한 세 개의 단어가 각인됐습니다. 선민, 선민.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다는 선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혹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강한 사상이에요. 선민, 그리고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율법.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느냐, 왜 나를 보내느냐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중요하게 합니다. 부형들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3-4미터 위에 있는 층간, 즉 계단 위에서 옆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울이 지금 쇠사슬을 차고 히브리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부형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소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에 다소에서 났고.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길리기야 다소다. 가말리알 문화다. 엄한 율법으로 교육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때, 즉 24년 전 사도행전 9장 그걸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건이 개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후, 다른 말하면 영적인 BC, 영적인 AD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친숙한 히브리 언어로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부형들이요. 부형들이라는 것,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요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겸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듯이 복음을 증거해요. 내가 오늘 복음 증거했다. 나는 일 다 끝냈다. 믿는 거 너 이제 너가 소관이다.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나는 책임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싸우자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습니까? 아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은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라고 해서 싸우자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선포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정확하게 복음 증거를 내 감정과 내 언어와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용들이 하면서 그들에게 자 얘기합니다. 자 얘기할 때 중요한 게 히브리어로 하거든요. 이 히브리어라는 건 자 이스라엘 백성이 500년 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페르시아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그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정통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언어, 즉 아람어와 페르시아어가 짬뽕된 거예요. 뭐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람화된 히브리어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는 건 같은 유대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그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귀를 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렇게 출생을 소중히 여깁니다. 너 어디서 났어? 갈릴리? 아휴! 그리고 어디서 성장했느냐? 무슨 교육을 받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자기 어떻게 해요? 출생과 성장과 교육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같은 유대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공동체를 지금 부각시킨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2000년 전에 그 원주민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 길리기아 다소 이 단어는 굉장한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사니? 예, 저 전남 구례 삽니다. 너 어디 사니? 예, 강남 논현동에 삽니다. 이건 또 다르거든. 그만큼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이 길리기아라는 다소라는 이 지역은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길리키움이라고, 헬라어로 길리키움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염소털을 길리키움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염소가 그렇게 많아. 그럼 염소가 많다는 것은 뭐지요? 염소 가죽에 대한 그런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든 못 살든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회당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요, 후대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두 개가 가르칩니다. 하나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기술을 가르쳐요. 잘 살든 못 하든 관계없어. 무조건 회당 중심에서는 후대들에게 율법과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킬리키움, 다른 말하면 이 염소 털이 가죽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에 도착해서 브리스킬라 부부하고 업이 같음으로 이 천막. 이 천막은요, 재료가 뭐냐면 염소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염소 가죽으로 만듭니다. 근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군인들이 쓸 텐트가 염소 가죽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면서 선교한 거예요. 그 정도로 길리기아 다소는 염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학문적으로 꽤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다. 또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길리기아 다수의 로마 시민권 자라고 했을 때는 이 도시 안에서도 1%의 상류층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뭐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 뭐 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건 상위 1%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아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이 회당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들이 랍비들이 많았거든요. 랍비들. 랍비들이라는 것은 나의 선생님. 정치, 경제, 삶, 가정, 자녀, 양육 모든 것을 랍비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실천하며 삽니다. 그 랍비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랍비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은 우리의 선생이라서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거든요. 라반. 그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7명의 라반이 있었어요. 그 7명의 라반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에요. 이 사람 밑에 공부했다. 이것은 세상 말로 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성전 안에는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원주민,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일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저 층대에 있는 저 바오기라는 사람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은요. 지금 말하면 미국 유학파인데 유학파 중에서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딱 눌릴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경청할 수밖에 없어.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지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었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뭐라 합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 말은 그 당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공문을 받았다. 이 말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을 이끄는 70명으로 구성된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의장 대제사장이고 70명으로 구성됐어요. 여기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성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죠. 그 당시 인구가 40만인데 40만 중에서 70명이 뽑혔다. 보통 아니겠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결혼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소서에 보면 이 가정 문제를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합니까? 아니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본 사람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거든. 아니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부부 사이를 그렇게 잘 합니까? 그래서 결혼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거든요. 이 공문을 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저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갔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는 200km가 넘어요. 거기까지 갔다는 건 열정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는 다 신성모독죄로 감옥에 넣거나 죽여야 되는 것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빛이 바울에게만 강하게 비치니까 바울이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건 지금 바울이 24년 전을 기억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만난 것을 지금 오순절날 모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전쯤 돼요. 자,
사도행전 9장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24년 전 사도행전 9장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빛이 임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합니까? 큰 빛이 임했는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도 이 빛이 비쳤는데 유독 이 빛이 너무 강해갖고 바울에게만 강하게 비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이 비추려진 순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러졌다. 이 말은 거꾸러졌다는 거거든요. 꼼짝 못하게 강한 빛으로 그를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이란 말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식 표현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이것은 분노하며 훈계하는 그런 톤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영혼을 부르시는 정말 간절한 외침이야.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했을 때 9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나사렛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나사렛 예수다. 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27년 전, 28년 전이네요. 28년 전, AD 30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외쳐서 신성모독죄로 처형됐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4년 전에, AD 30년 전에 신성모독죄로 죽은 그 사람이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너무 분노해서 다메섹에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간에 지금 만나는데 그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바울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때 여기서만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 속에는 주님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박해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서 박해했던 그들 정말 그 말이 진실이었구나. 정말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지금 그 계단에서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한 빛이 바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거기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굴복된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이 변질됩니까? 사람은요 반복적인 것을 듣고 반복적인 현장에 가면 그것이 무뎌져 버려요. 무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하루를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하루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요 남편이건 아들이건 딸이건 꽃을 받으면 하루가 그렇게 좋대요. 여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이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고 아내고 어떻게 남편이고 누가 반지를 사주면 채소 금반지입니다. 구리 반지 말고 채소 금반지 한 돈이라도 사면 일주일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남자가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새 차를 뽑아주면 한 달만 행복하답니다. 남자를 기쁘게 해서 1년에 12대 사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에서 차를 닦는 분 있잖아요. 새 차예요. 한 달 지나면 그냥 탑니다. 뭐 긁힌 것도 몰라요. 긁힌 것도 몰라. 근데 내가 아파트에 딱 이사 오니까 누가 참 사람들 못됐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됐을까요? 아, 차에다 어떻게 해요? 누가 키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어. 이렇게 긁어놨더라고. 누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문짝에. 차 뽑은 지도 몇 개가 안 되는데. 근데 한 달 됐으면 내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뭐야? 그거 뭐지? 블랙박스를 보고 찾을 텐데 얼마나 한이 됐으면 이거 긁었을 거 아니냐. 그냥 냅뒀어. 그냥 지금도 있어. 한번 딱 하면 돼 그냥. 왜? 한 달 지났으니까 닦을 힘도 없어. 그냥 냅두고 다. 한 달 지나면 반드시 닦고 블랙박스를 찾죠.
여자가 6개월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집. 새 집에 이사 가면 돼요. 전세 말고 분양. 그러면 6개월 동안 너무 즐겁답니다. 이때는 뭐 사역이고 캠프고 정규 예배 외에는 집에서 어떻게 해요? 닦고 쪼이고 쓸고 붙이고 그 닦고. 근데 6개월 지나면 또 안 해 그것도. 이제 안 합니다. 거미줄이 쳐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냥 냅둡니다. 안 닦고. 왜냐하면 무두지거든.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변질되지 않게 해서 늘 깨어있게 해서는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골뱅. 골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시간이 내가 다메섹처럼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매일 죽는 시간이에요. 왜? 말씀이 나를 조명해 줘야 내 모습이 보이지 사람이 나를 조명해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가난하구나 사실을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없다 그러면 맞다고 얘기하냐 기분 나빠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옆집 아줌마가 공부 못한다고 하면 맞는 얘기지만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얘기하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 사실은 복음만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그 사역자들은 이런 표현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캠프팀은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적인 복음만 증거하고 나머지는 경청하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불신자라도 말을 들어주라고. 그 살아왔던 인생을 들어줘요. 말 끊지 말고 야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네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들어줘. 너 영적 문제야. 그러니 네가 망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라고요. 들어줘. 이 경청이라는 것이 사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열린 마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다 상처받아요.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사실 얘기했어요. 무능한 남편한테 무능하다 그러면 맞다고 얘기하냐나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뱀끼리는요 독을 내뿜고 싸우지 않습니다. 말끼리도요 싸울 때 뒷발질하면서 치명타으로 그 죽이지 않거든요. 사람은요 독이 나오거든. 사실을 들었을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독이 나온다. 독이. 그럼 말이 거칠어지고 말에 독이 있는 거예요. 이 독을 내뿜는 순간 받는 사람은 또 이 듣고 이 독이 이 마음에 쌓인 겁니다. 쌓인 것들이 또 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영적 대물림이거든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거 꼭 자녀한테 주거든요. 자기도 몰라. 왜?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인된 대로 삽니다. 각인된 대로. 뭐가 각인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각인된 모습을 내가 좀 봐야지. 그 말씀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각인된 모습을 강한 말씀의 빛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 속에 다메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역해 보십시오. 아, 여러분들이 다락방 30년, 20년 한들 하나님 앞에 이 다메섹 이 사건이 매 순간 없는 순간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변한다니까요.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바울이 죽었듯이 우리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12절에 21절에 보니까 이 다메섹의 사역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의 만남을 얘기하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의 경건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 성경을 보세요. 동그라미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 인을 보게 하셨다.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게 하신 거다. 다메섹에서. 그리고 의인을 봤다. 의인이라는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때 의인 계시라는 용어를 썼죠.
의인 계시. 의인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천사 두 명과 한 분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내년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내년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명의 천사는 소돔성에 가고 한 명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숨기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주,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때 제가 했던 게 의인 계시라. 그 의인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에요. 별칭. 그러니까 의인을 본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그분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증인. 증인. 마르투스. 증인이라. 사도행 1장 8절의 증인 마르투스. AD 30년에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부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도행 1장 8절의 증인 마르투스. 이때가 AD 58년. AD 58년이에요. 58년에 지금 오순절을 모인 유대인들에게 24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를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것이고 그리고 직접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건 너 마르투스 증인을 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머뭇거리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이 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라 이걸 영접하라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에 3년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지만 믿는 기독교인조차도 무시했거든. 왜? 극단적 유대인자의 말이기 때문에 정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건 처음 언급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떠나라. 왜?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속히 떠나라.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정말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가 증거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날 때 분위기가 진지한 분위기로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다. 나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가 물을 떠났듯이 정말 힘들었고 목말랐고 괴롭고 죽고 싶었다. 그럼 그 사람들 동질감이 생기건 동질감. 아 저렇게 생겼는데 아 저분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나와 같은 아픔이 있었구나. 그때 마음이 쫙 열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24년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수의 몸에서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엔 피투성이 되고 머리는 흔크러지고 옷은 다 찢긴 아무 볼품없는 저 유대인 한 남자의 입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돼요. 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만났는지 어떻게 내가 갱신됐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설명해야 돼요. 정말로 싸우자듯이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런 자리가 없으면 전도지 주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전도지 주거나 주보 주거나 그거 주는 겁니다. 마음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만난 예수에서 증거할 이유가 없어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을 훼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22절에 30절에 보니까 유대 군중의 소유와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증거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24년 전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말을 듣던 그 성전 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각인된 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각인된 거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AD 58년 전입니다. 58년, 28년 전에 신성모독죄로 죽은 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여러분, 소리가 이 성전 안에 몇 명이 모인지 모르겠어요. 최하 몇만 명이 모인 그 안에 유대인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고요. 요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그 절기가 하나 있어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신이 거의 다 접종하니까 마스크를 빼고 유대 랍비들 있죠. 머리 시커먼 옷 입고 이 머리에 두 집은 이 랍비들이 어떻게 이 절기가 있었거든요. 절기에서 어떻게 막 흔들다가 무너져서 많이 죽었죠. TV 안 보시죠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우리 아내도 이상하게 그 정치 이런 거 얘기하면 잘 모르더라고. 그 랍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압사당해서. 유대인들은 특이해요. 정말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로만 내겠습니까? 가봐야지. 저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지. 그 랍비들 한번 보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서 랍비들 기도하는 모습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말하는 이 묵상이란 말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얼거리며 읽다. 이게 묵상의 뜻인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한번 가보면 알 수 있거든. 두 마리 성경을 가지고 막 혼자서 고개를 막 방아찌면서 소리 내면서 읽어요. 그러니 그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말을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러거든요. 왜? 그들이 주장하는 선민, 성전, 율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이건 극한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서 이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이게 얼마나 로마 병사가 볼 때는 이게 폭동이에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강하게 임했는데 거부반응이에요. 거부반응. 그들은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이 한 목소리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외침이 그 성전 안에 그 막혀있는 성전 안에서 울리거든요. 울리니까 이 천부장이나 로마 군병들이 보실 때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헬라어밖에 모르는 천부장은 그 수만 명의 외침을 보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수구나. 그럼 고문을 통해서 죄를 자백시켜야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책찍질하라고 명령을 떨어집니다. 근데 로마법에는 뭐가 있냐면 로에나 비 로마인은요 묻지도 않고 책찍질해도 돼. 죽여도 돼. 별 의미 없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는 다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아우구스도 칙령이라 해서 아우구스도 황제가 칙령 황제 이름으로 칙령 내렸는데 그게 뭐냐? 로마 시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하는 것을 면제받았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인데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사형,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40대 매를 때려라. 그런 법정에서 선고 없이 그 사람을 고문하거나 그 사람을 때리거나 그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사형을 해당하거나 로마 시민권을 박탈시키거나 유배를 떠나거나 감옥에 가요.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몰라요.
지금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가족 줄로 바울을 매니. 이 로마 사람들은요, 정말 잔인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유대법에도 태형법이 있어요. 태형법. 태형법이라는 건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라. 이 말은 39대를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때리다가 사람이 죽게 되거든. 멈춰라. 이런 뜻이거든. 그게 율법에 나와 있는 태형법인데 이 로마의 태형법은요. 법이 없어요. 상관에 상관 따라 달라. 그냥 멈춰라. 그 끝나. 죽여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멈춰라. 그때가 법이야, 법. 가죽줄로 때리려고 하는 그때 바울 곁에 있었던 백부장, 100명의 군대 주의관, 1000명은 1000명의 주의관, 1000부장부터 백부장도로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로마 심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책짓질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로마법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이들의 학적 지식은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급히 달려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너는 어떠냐?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여기에 천부장이 딱 꺾인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아우구스토 칙령을 통해 로마 시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당한 것을 면제받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재판도 없이 책직질을 가했다는 것은 천부장, 백부장 할 거 없이 로마 시민권이 박탈될 위기가 있고 잘못하면 어떡해요? 그 당사자가 사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라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그러면서 천부장이 뭐랍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떠냐?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 말은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로마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다른 민족에게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케이스가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다. 아버지가 시민권자다. 이거는 세 가지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BC 171년에 이 길리기아 다소가 로마시로 편입되면서 이 길리기아 다소의 최고의 지식인들, 상위 지식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됐어요. 이때 바울의 할아버지나 조상들이 얻지 않았을까? 이게 300년 전이. 또 하나는 바울의 선조가 돈이 엄청 많아서 시민권을 취득했든지 아니면 선조 중에서 로마의 행정관이나 아니면 로마 장군에게 큰 공헌을 했거나 전쟁 영웅이 됐을 경우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문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에게 투어 간다, 고문한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감옥에 가거나 또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부장 루시아와 백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인데 로마법을 어겼으면, 우리가 말하면 로마법을 어겼으면, 자, 로마 총독부가 있는 100km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가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거에 지금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를 관할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람이 무슨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저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7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올 때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권위를 상징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우측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중앙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신문하는 거예요. 그 위압감은, 그 공포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딱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다음에 보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무도 바울을 꺾지를 못해요. 언변이라든지 변론 앞에. 바울이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예배소 사역을 마치고 19장에 보면 결단합니다. 3년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결단해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온 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기 위한 지금 절차예요. 세상의 눈에는 죄수라고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지금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고 감옥에 있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라고 사람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예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세상은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가난이라고 얘기하고 질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남편의 문제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세상은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골방에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반드시 골방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 현장에 가는 것은요, 무기 없이 현장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이 골방이라는 현장 속에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가 그 바울이 거꾸러진 것처럼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야. 내 옛것이 무너지는 시간이야. 그래서 골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결국에는 이 다메섹 사건이 되어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 골방이 다메섹이 되셔서 정말로 오직만 남는 여러분 체질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죄수의 몸으로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에는 매를 맞아 피투성이 되고 온몸은 찢긴 상태에서 두 손은 착고에 묶인 상태에서 그 안토니아 요새 침대 위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고난이라 말하고 세상은 문제라고 말하고 핍박이라고 얘기하고 아픔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로마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시간표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 앞에 쓰임받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개인도 인생을 생존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맺힌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삭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의 아버지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이 만나고 이 땅에 평범한 인생이 아닌 바울처럼 쓰임받는 전도자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줬사오니 잠깐 기도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중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죽어졌듯이
우리도 골방을 통해서 나의 옛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한 각인된 상처, 각인된 눈물, 각인된 아픔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입으로 중얼거리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완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말씀만 남는 우리의 체질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다메섹 사건을 정확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린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영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죄수의 몸에서 증거한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캠프팀과 또 지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